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온리뷰 아테토이 편으로 인사드립니다. 지영이에요. 부탁드립니다. 온리뷰입니다. 네, 오늘은 뭐 약간 익숙한 네, 배어브릭 쉽죠 이제. 네, 배어브릭이야 뭐 설명을 뭐 워낙 했어가지고. 아니 뭐 쉽다기보다는 이제 항상 배어브릭이라는 이제 콘텐츠 안에 다른 콘텐츠가 들어가는 네, 거라 맞아요. 사실 그 다른 추가된 뭐가 이제 중요한 거죠. 이때까지 찍었던 편을 쫙 봤는데 나이키 편에서 온님이 진짜 진심 리액션이에요. 아, 아 근데 진짜 좋아하셨었어요. 근데. 예쁘더라고요. 아니, 근데 지영님도 좋아하셨는데 오늘 진짜 좋아했어요. 아 예뻤어요, 예뻐. 아 근데 이것도 예뻐요. 와. 아니 예뻐요, 뭐 진짜 예뻐요. 두 분 안 보셨다고 했는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코코 영화 버전이고요. 올해 3월에 발매했고요. 발매가는 이제 9,500원. 부가세 별도. 지금 킹키로봇에서는 168,000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아직? 네, 지금 계속 판매하고 있어요. 어 그래요? 이번 그렇다면 이 배어브릭은 코코를 모티브로 한 네, 베이스. 네, 혹은 뭐 픽사랑 콜라보를 한. 뭐. 네, 픽사 코코 버전의 배어브릭입니다. 네, 네. 누가 만든? 누가 디자인을 한 건가요? 그냥 코코 로고 따서 나온 거예요. 디자이너 아. 이런 브랜드 들어간 게 아니고 그 영화에서 나이키 SB 같은 경우도 브랜드들 들어갈 때 뭐 그런 사람들 이름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얼마가 잘 모르는 아직도 잘 모르니까 우리는 궁금해. 1년 했는데? 빵! 내가 항상 새로워. 모르겠어. 얼마 전에, 1년에도 몰라죠. 얼마 전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네. 장편 애니상 네. 받았어요? 네, 받았어요. 아. 주제가상을 OST상으로 이제 위대한 쇼맨이랑 경합하는데 이제 코코가 이겼어요. 주제가상을? 네, OST? OST가 너무 좋았어가지고 OST가 이제 Remember Me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김종수 씨가 이제 기억해주고 불렀었고 내용을 아까 설명을 하려면 이제 죽은 자의 날에 대한 내용이고요. 영화 내용이? 네, 멕시코 문화의 베이스인데 2008년에 이제 보니까 찾아보니까 무형문화재로 등극이 돼 있더라고요. 멕시코 거는. 저거에 대해서 또 잠깐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픽사 애니메이션 영화 북인데 너무 특이하게 입체적으로 이렇게 딱 펼치면 네, 팝업이 딱. 이렇게 딱 네, 팝업북이에요. 네, 이렇게 딱 떠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메인... 나왔던 픽사 시리즈의 팝업북. 애기들은 진짜 예뻐. 좋아하겠다. 네. 와이프랑 애기 때문에 산 건데 마침 의도하진 않았는데 코코가 있더라고요. 아~ 코코가 네. 어디? 제일 마지막에 짠! 여기 제일 마지막에 짠! 미겔이랑 이렇게 해서 다 있어요. 너무 예쁘죠? 직원들이. 이것도 계속 지금 출판되고 있는 건가요? 네, 아니면? 아직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리고 이건 부다덕님 소유? 네네네. 제가 이제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지만은 저는 아무래도 이런 이미지부터 해서 뭐 픽사도 좋아하고 그중에서 이제 코코도 좋아하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컬렉팅을 해가는 거죠. 근데 이런 거는 진짜 어린 친구들도 좋아하겠지만 다 큰 분들도 소유할 만한 소유하고 싶을 만한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동심으로 유니크하고? 돌아갈 수는 없지만 동심을 약간 느낄 수 있는 간접적으로 네. 그런 요소인 것 같아요. 멕시코 문화 자체를 좀 옛날부터 많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작가들이 특히 좋아했었고요. 옛날에 그 배어브릭 하트 속에서 또 알렉산더 지라드 전시가 이제 예술의 전당에서 있어서 그쪽 전시장을 갔는데 이제 그 작가가 개인적으로 멕시코 작품들을 모았던 컬렉션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딱 코코 베이스였어요. 해골들이 다 나와 있고 기타를 지금 앞에 이렇게 딱 기타 모양이 있는데 더운 나라를 상징하는 어떻게 보면 기타가 엄청 화려한잖아요. 네. 문화 자체가 멕시코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표현을 되게 잘한 것 같아 보니까 딱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아. 네, 저는 계속 엉덩이만 보고 있어가지고 뒤통수하고 그래서 오빠 의도적으로 엉덩이만 본 거예요 아니면 아니 뒤에만 보게 됐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앞을 이제 처음 보는데 딱 그냥 보는 순간 멕시코가 떠올랐어요. 맞아요. 그 느낌이 나요. 화려하죠. 케이스 네. 자체도 그렇고 이게 주인공들이거든요. 꼬마이고 이제고. 코코 못 보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한번 보세요. 진짜 좋아요. 네, 저를 포함해서 한번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힐링되는 네. 그런 볼 때마다 울어가지고. 아 진짜? 네. 그것도 그런 감성? 아 아니, 모래시계 세대 아니에요? 존 F. 케네디 세대. 모래시계 세대는 아니죠, 저. 존 F. 케네디. 전 약간 마지막 승부 이럴 네. 때죠. 아 이제 그만해 이제.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유튜브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돌아올게요. 안녕.